갔다 좀 이따. 자, 그럼 적은 학생은 요거 한번 읽어봐, 얘들아. 자, 콜럼버스가 아무튼 땅을 발견했는데 그 땅은 12 miles in length니까 길이가 12마일 정도 됐고, 그리고 6마일 정도의 뭐야? in width니까 넓이가 6마일이야. 길이가 12마일이고. 이래 됐어? 자, 그 다음에 the part 다음에 which look to the north. 얘들아, the part 다음에 which 이런 거 나오면은 뭐 하면 되니? which부터 여기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which looks to the north니까 북쪽으로 to the north, 북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지? 북쪽으로 보이는 부분의 is lower 뭐였다? 더 낮았습니다. than 뭐뭐보다라는 뜻이지? 뭐보다 얘들아? which looks to the south니까 남쪽으로 보이는 뭐야? 뭘 대신 받은 거야? 얘를 대신 받은 거지. 남쪽으로 대신 보이는 부분을. 얘들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한 문장이지, 한 문장. 한 문장에 반복된 명사는 대수로 받잖아. 그걸 대신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익숙한 문제일 거예요. 수능에도 별로 나온 적 없어. 그래서 나온 거. 자, 필기하시고. 아, 이과 대세. it은 앞에 나온 명사, 대신 한 문장 내에 반복되는 명사. 외워도, 지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땡큐지, 얘들아. 대놓고 was냐, were냐 했으니까 이건 100% 무슨 문제예요? 수일치 문제예요. 수일치 문제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주어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 문장의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후야. 이건 갑자기 뭐예요? It is supposed 추정되기로라는 삽입구잖아. 여기 콤마 있으니까 묶어야지. 추정되기로라는 거야. 잘 봐. 자, there. 자, there is an apple 하면은 사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과가 있다. There is an apple 하면 사과가 있다지. 그럼 there is a deep carbon 하면은 뭐예요? 동굴이 있다라는 뜻이야. 동굴. 동굴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 아일랜드, 그 섬에. 자, 그리고 그 섬은 뭐 하고 있어? Containing.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 뭐를? 뭘 가지고 있어? The bones. 뼈랑 팔을 가지고 있어. 뭐에? 인디안들의. 됐니? 그리고 그 인디안들은이죠. 그리고 그 인디안들은 추정되기로 were buried. 묻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거기에. 이렇게 된 거야. 후가 가리킨 건 누구야? 인디안스예요. 인디안스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얘가 복수니까 뭐가 맞아? 뭐가 맞겠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C번에다 별표 한번 쳐봐. C번에 별표. C번. C. 요거는 잠깐 설명하고 갈게. 자, 칠판 한번 볼게. 이거 다 적었어? 자, 내가 지우면서 니네가 얘기해봐. 앞에 나온 명사는 뭘로 받는다고? is로.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명사는 대수로. 근데 복수면은 도우주로. 이해됐어? 그래서 대시냐 도우주냐 하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o 그리고 뭐 나왔어? where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아무튼 니네가 확실한 거는 여기서부터 어떤 문장이든지 예꾸미에 대한 형용사 문장이야. 자, who는 뭐라고 배웠어? who는 이름이 뭐야?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지. 관계대명사. 자, 그럼 명사는 어디 들어가? 주목보. 좋아. 그러면 주어에 들어가면 우린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에 들어가면 뭐라고 불러? 목적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잘못 들어봤겠지만 보어에 들어가면 복격관계대명사도 있어. 시험에는 안 나와, 잘. 됐지? 자, 그럼 봐봐. who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who 다음에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who 다음에 주어 동사는 나오지만 목적어가 빠져 있는 이제 딱두 가지 모양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는 동사한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where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where은?
where은 그 명사에서, 거기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거기에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완전한 문장이 나와. 왜? where은 뭐니까? 이름이 관계 부사야. 부사는 문장에 영향 줘안 줘? 안 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오케이? 야, 이거 봐봐. 그러면 애들 이거 풀 때, 잉글리시, 더 잉글리시 하니까, 영구. where, 거기에서.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어, 때로는. 근데 이거 영국이야, 영국이냐? 자, 코리안. 더 코리안 하면은 뭐라고 해? 한국인이지. 근데 더 잉글리시 하니까 영국인인지 영국인이 좀 헷갈리지, 솔직히. 그러면 문장 구조 보면 되잖아. 문장 구조 다음에 where 다음에는 뭐 나와? 주어 나와야 되지. 근데 주어가 없네. 왜안 되네? 그래서 얘네 이렇게 풀어야 되고 해석으로 푸는 게 원래 맞아. 자, 1762년에 그 섬은 이 섬은 was taken 하면요 취해졌다라는 거야. 정복당했습니다. 취해졌습니다라는 뜻이야. 누구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영국인들에 의해서, 영국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내용을 잘 봐봐. 그 영국인들이 회복시켰습니다. 뭐를? 그 땅을. 언제? The following year. 그 다음 연도에.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선 뭐가 맞아? 후가 맞아, 후. 아, 후. 그 다음에 이 영국인들이 회복시켰다. 그것을 이렇게 되면 되지. 자, 필기해보세요. 영국인들이 회복시켰다. 그땐. 야, 근데 문제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진짜 계속 내는 게 똑같지 않니? 뭐 동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관계사라든지 분사라든지 진짜야.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 너네 저기서 책 이따 갈때 하나씩 꺼내봐. 내가 딱 저기에 10개 정리했거든? 문법? 딱 10개 정리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이거 거의. 거의 다. 그러니까 내가 한몇 개만 적어볼까? 계속 이거야, 얘들아. 첫 번째 동사 자리냐? 계속 이거 나와요. 한번 내가 진짜 앞으로 계속 푸는 게 이건지 아닌지 한번 봐봐. 내가 한번 적어놔볼게. 동사 자리냐 아니냐 해서 동사 자리가 아니면 준동사다. 준동사 자리가 아니면 동사다. 이거. 그리고 뭐 수일치, 수일치, 태. 동사 관련해서 이게 많이 나와. 그리고 뭐 나왔어? 아까 대명사 문제. 그리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준동사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분사에서 ing 쓸래, pp 쓸래, 요거 나오지. 그리고 요거 말고 형용사 자리로 가면은 너 which 쓸래, where 쓸래, that 쓸래, where 쓸래, which 쓸래, what 쓸래 이런 거 관계사 문제. 이거 그 다음에 형용사가 만약에 써 있어. 형용사 밑줄 쳐 있으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 형용사는 명사 수식 아니면은 보어 자리. 부사는 뭐? 나머지 다. 그래서 너 형용사 쓸래? 아니면은 부사 쓸래? 맞아?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나와? 뭐 동사, 대동사 뭐이 정도? 이거 말고 거의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대명사, 대동사. 이거 한번 적어봐. 이거를 넘어서는 게몇 개나 되나 한번 해보자. 한번 적어보세요. 응? 조용히 갔다가 이렇게 적어도. 근데 웬만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 니네가 이거 정리를 안 해놓으면 너네 나쁜 거지? 이거 틀리면은.
진짜 니네 앞으로 깨어 풀면서 깜짝깜짝 놀랄 거다. 와, 진짜 저 선생님 말이 맞는데 내가 게으르고 싸가지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구나. 아씨. 하면서 막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자기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또 문자나 카톡으로 찍은 문법 영상 보내주면, 아, 이 새끼 하고 또 그냥 옆에다 놓고. 지금 웃은 애들은 선생님 문법 영상 보내줘도, 또 보내, 이 새끼 하고. 학원에 수업 듣는데, 씨. 그러니까 내가 이 기본부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대체로 보내주는 건데, 보면 진짜 자기 안돼 있는 친구들 이거 금방 잡아요. 한 달이면 문법 거의 다 잡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라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보내준 거 봐야지. 자, 14번 볼까? 14번. 자, 14번에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자, if you ever gone snorkeling, 자, 너 스노클링 한번 가본 적 있어? 그러면은, you may have seen an amazing sight. 너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봤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첫 번째 건 뭐야, 얘들아? 뭐에 관한 거야? have seen이니까 시제 문제야, 시제. 동사 얘기야, 동사에 관한 얘기. 동사. 아까 동사 자리냐? 수태, 그 다음에 시제 거의 안 나온다 했지? 그 시제 문제야, 시제 문제. 그리고 경험에 대한 거고, 이거 시제가, 근데 시제가 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약간 믿고 제껴도 돼. 1번 갑니다. 자, 2번 가볼게요. 2번 가보면은 almost에다 밑줄 쳐봐. 자, almost 뭐야? 부사지. 부사에 밑줄 치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본 거야. 여기 써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우선 해석해 보는 거야. 니네가 한번 해석해 봐. The individual fish or bird is reacting almost instantly to the movements of its neighbor in the school or flock.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했어? 자, 선생님 봐봐. 이거 뭐에 대한 거냐면, 너네 그 시냇가에 한번 발 이렇게 넣어봤냐? 발 이렇게 갑자기 넣으면은 송사리들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확 튀잖아. 튈때한 마리가 이렇게 튀고 이렇게 튀고 이렇게 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갔지.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본능적으로 얘네가 같이 방향성을 같이 가는데, 잘 봐. 그때 오히려, 자, individual fish or bird. 이 개인 개인의 물고기와 새들은 반응을 하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instantly가 즉각적으로라는 부사지. 부사는 누가 꾸며? 부사 꾸미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맞아? almost라는 부사 자리가 맞는 거야. 이해됐어? 거의 즉각적으로 어디에다가 movement 이동해 누구의? 네이버들의. 어떤 네이버야? In the school. 학교에 있는 이거 학교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에요, 물이. 적어보세요, 물이. 또는 flock. 그 떼들의. 자, 그 다음에 3번에 Any individual can initiate the movement. 자, 어떠한 개인이 주도할 수도 있어? 주도할 수도 있어. 뭐를? 그 movement를. 예를 들면 변화를 어디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 자, 에다 애니에다 동그라미 쳐봐. 에이, 선생님 안 가르친 거 낫네. 애니가 여러분 부정대명사예요.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중에 하나. 애니, 어떠한 한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거야. 어떠한 개인이. 그러면 여러 가지 무리 중에 어떤 정해지지 않은 한 어떤 개인이 이게 말 되잖아. 얘가 얘 꾸미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얘가 이렇게. 대명사. 자, 4번 갑니다. 4번 가면은, 자, 요런 거 밑줄 쳐 있으면 선생님 아까 뭐부터 하라고 했어? 뭐부터 하라고 했어?
동사자인지 뭐라 했지? 계속 나오지 않니? 지금 여기 벗어난 게 있어? 14번 처음 푸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나와요, 여러분. 자, because individual can see. 자, 왜냐면은 개인들이 볼 수도 있고, sense 느낄 수도 있어. 뭐를? wave, 파도를. 근데 어떤 파도야? 어떤 파도야, 얘들아? coming toward them. 그들에게 오는 파도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개인들이 can see or sense라는 동사가 여기 나왔잖아, 이미.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wave지. 개인들은 보고 느낄 수도 있어. 파도를. 어떤 파도를? 오는 파도. 누굴 향해서? 그들을 향해 오는 파도. 선생님, 파도가 와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came도 아니야. came드. 막 자기가 만들면 안 돼. come도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pp가 없어요. coming toward. 그들에게 오는 걸 느끼면서 걔네는 준비가 됐어. 반응을. 좀더 빠르게. 뭐보다? 걔네가 했던 것보다. 뭐 없이? 미리 그런 걸 눈치채는 거 없이.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에는 뭐 물어본 거니, 얘들아? 대세답 이쪽에 쳐 있으면 선생님 뭐 확인하라고 했어? 자, 요거 어떻게 풀라 했죠? 얘가 포함된 문장부터 묻고 이 문장에 뭘 확인해라?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영어의 절이 뭐뭐 있어?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있어? 영어에 무슨 절 있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 니네가 얘기해 봐. 명사절 위치는 어디야? 명사는 어디가? 주목보. 명사는 주목보. 형용사절은 어디야? 명사 뒤에서 명사에 대한 설명. 부사는 위치가 어디야? 나머지 다지. 니네가 요 문장 묻고 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요거 위치가 어디야? 위치가 동사 앞에 있는 주어 자리네. 명사절이지. 맞아? 자, 명사절에서 요것만 지울게, 위에 것만. 나 요거 풀때 당분간 안 지울 거야. 증명시켜 주려고. 명사절에서 대과 와서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 자, 명사절 한번 오랜만에 외워볼까? 자, 명사. 처음부터 해볼까? 명사 우리 오랜만에. 자, 시작. 명사. 시작. 고추 보물지. 왜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 다시 외워보세요. 외운 사람. 시작. 고추 보물지. 인칭 지시 의문 부정 관계대명사. 자, 명사구로 갑시다. 시작. to be, vi인지 의문사 to 부정사. 명사절 시작. that, what 다 남아 새끼들아. 이 새끼들 진짜 웃긴 놈들이네. 오늘 다 남아 왔네, 진짜. That, what, 주어 동사, if, whether,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복각 관계사, 주어 동사. 그지? 수학에 공식이 있듯이 영어 문장에도 공식이 있다. 그거 자꾸 쌩까지 말고 알아가야 된다. 그거 외우고 하는 거야. 얘들아, 잘 봐, 다시. 명사절에 뭐 있다? That, what, 주어 동사, if, whether, 주어 동사, 아니, That, what, 주어 동사, if, whether,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복합 관계사. 여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명사절에서 대신 선생님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접속사라며. 해석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라는 사실, 뭐뭐라는 사실, 문장이라는 사실, 사실. 그지? 그리고 여기 항상 뭐가 와? 완전. 왜? 말 그대로 대신 무슨 역할만 하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무슨 역할만 해? 접속사 기능을 하니까 분명히 앞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문장은 문장 이어준 접속사 역할만 아닌가? 오게? 근데 what은 뭐라고 했어? 아까도 했는데 의문 대명사 아니면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라고. 관계 대명사. 와, 관계 대명사. 얘들아, 영어에서 관계는 뭐라고 했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대명사야. 그지?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봐봐. 여기가 똑같이 목적어 자리라서 둘다 들어갈 수 있는데, what이 포함된 문장은 얘 이름이 뭐라고? 관계 대명사야. 그럼 다시 니네가 얘기해봐. 명사는 또 어디 들어가? 명사는? 나안 가. 니네가 얘기해. 명사는? 주목보. 그러면은 얘가 포함된 문장에 주어가 빠져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던가? 얘가 포함된 문장에
주어는 있고 동사 있으면은 목적어라도 빠져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던가 어쨌든지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야. 지가 주어 역할을 하던지 목적어가 비어 있던지. 이해됐어? 그 해석 어떻게? 문장이 설명하는 바로 그 것이지, 것. 됐니? 야, 요거 봐봐. 이 문장에 대시 나왔다라는 것은 얘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근데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appears 나타나는 것은 아니면 보이는 것은 뭐뭐하는 것은 is actually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실제로는 너의 네이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면은 that을 지웠을 때, 이 새끼를 지웠을 때이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뭐가 빠져 있어? 동사만 있고 주어가 비어 있네. 주어가 비어 있는 거를 채울 수 있는 건 what이야, that이야? 아시죠?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W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 것은. 것, 것, 것. 그래서 what이 맞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새로운 문제냐? 아니, 이거 뭐야? 여기 한 관계사 문제죠. 내가 적은 거에 또다 나왔어. 14번 모든 문제가. 이래도 어법 정리 안 하고 계속 잘 거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면 수능에서 3점을 더 획득하는데. 그리고 해석이 좀더잘 되는데. 그래서 다른 문제 10점, 20점 더 맞을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쌩깔려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고 실제로도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은 단어만 겁나 파는 거야. 단어만 겁나 파가지고 무슨 복화 4만 단어 막 머리에 있어. 그러면 걔네는 그막 단어 막 조합해서 대충대충 해석하잖아. 그러면 보통 2등급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뭐. 하지만 만약에 수능 난이도가 쉬우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수능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한 문장 단위가 두 문장, 세 문장이 아니고 네 문장, 다섯 문장씩 된게한 문장씩에서 딱두 문장 있잖아. 이게 한 지문이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단어는 다 알지만 뭔 소리인지 해석을 못 해요. 그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구문이에요, 구문. 그럼 어법 하면서 같이 구문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 수능 때100% 해석해서 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모든 강사 포함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너네가 그 글을 이해하는 데까지 필요한 정도의 구문을 해놔야지. 왜안 하고 자꾸 잔인 너네? 이것만 하면 된대. 이거 다시 정리해. 정리하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갈 거야. 14번 했네. 14번. 실제로 우리 아까 11, 12, 12, 13도 풀었으니까 오늘 지금 벌써 한 5쯤, 6쯤 한것 같은데? 5쯤, 6쯤 했어요. 근데 새로운 게 없잖아.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도 쳐 자고, 다음에 또 모르고. 그럼 나중에 대학 떨어지면은 누구 원망할 거야? 그때 설명 안 들었던 과거의 나를 혼내야지. 백고등쌤이 그거 안 알려줬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10년치를 다 풀었습니다. 풀고 있습니다, 지금. 자,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선생님, 맨이랑 머치는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어디 큰 파트에서 어디 들어가냐면 대명사 파트에 들어가요. 대명사 파트. 대명사 파트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매니 다음에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머치 다음에는 셀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게 지금 한 문장이잖아. 여기서 니네가 한번 얘기해 봐. 여기서 맨인지 멋진지를 결정하는 명사는 뭐야? 어제 나 되게 충격받았잖아. 어제 내가 물어봤더니 잘 봐봐. We know that. 자, 우리는 알고 있어.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니까 우리 대학에서 저널리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a source 어떠한 원천 또는 자원인데 뭐에?
많은 이러한 첫 번째들에 있어서 누굴 위한? 너를 위한.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애들한테 애들아 맨인지 멋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니까 애들이 답은 맨이래. 답 나보고 답은 선생님 맨이에요. 그래. 그럼 그거 누가 결정했어? 뭐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애는 프로그램이요. 어떤 애는 컬리지요. 어떤 애는 소스요. 이런다. 말이 되니? 만약에 얘를 보고 했으면 무조건 다 멋이야. 얘도 멋지고 얘도 멋이야, 얘들아. 선생님 대학 셀수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셀수 있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셀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필자가 정한 대로 우린 따라가면 되거든. 근데 봐봐. 자, 여기서 보면은 many, much, of, these, first. 얘가 지금 가르친 건 뭡니까? 여기 나오는 these, first예요, first. 얘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얘. 왜냐면은 내가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나의 많은 자동차들 할때 뭐라고 해? Many of 그다음에 the cars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much라고 합니까? 딱이 정도만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요거 보고 하죠. 맞나요? 똑같은 거예요. Many of these first. 첫 번째 대명사 복수. 누가 알려준다? 필자가 쓴 명사가 알려준다. 너가 크게 고민할 거 없어. 머니 셀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 머니 즈라고 안써 있으면은 멋지야. 알겠니? 데스크 스라고 써 있으면은 매니아. 알겠니? 혹시 자기 대명사 잘 모르는 학생은 선생님 기본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업로드하면 보내줄게. 던지지 마. 던지 말고 보고 기본 문제 풀고. 필요하면은 기본 어법 문제 고1, 2 것도 줄 테니까 나중에 풀어보고. 자, 넘어가 보세요. 와, 나 B번 틀린 애들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자, 얘들아, 이 수능은 누가 내리? 이거 수능 문제인가? 그냥 6월, 9월 문제인가? 한번 보자. 아, 9월 평가 문제네? 그럼 뭐 학교 선생님이랑 교수님들이 낼거 아니야? 그러면 설마 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we 다음에 can 다음에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걸 냈을까? 설마? can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to play가 답일까? 어떻게 생각해? 이게 컨테인이야? 투 컨테인이야? 한번 읽어봐. We've done everything we can contain to contain cost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방금 내가 그러면 조금만 발음을 다르게 하면 느낌 온다. We've done everything we can contain to contain cost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야,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했어 할때 뭐라고 해? I've done everything I can. 이거 영화에서 끝나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We've done, 우리는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 다시. 칠판 봐봐야죠. 뭘 얘기해 주시냐면은 너네가 요거가 안 익숙해. 뭐가 안 익숙하냐? 명사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아,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요거 잘해요. which 나오잖아? 아,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것도 해석 잘해. 아, who 나오잖아?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근데 명사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 나오잖아? 이 새끼 뭐지?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똑같아. 그냥 대시 생략된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야. 내가 해볼까? The book? 잘 봐. 명사야. The book? 책이야. 근데 어떤 책이야? That I like라고 써볼게.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책. 이렇게 잘한다. The book which I like 하면은, 아,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책. 이것도 잘해. 근데 the book 다음에 I like 하면은 책이 있었다. 근데 나는 좋아한다. 뭐를. 이게 아니라고. 얘도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책.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럼 요 문장 봐봐. We've done. 자, 우리는
했어. 지금 동사가 뭐예요? Have PP야. Have done. 우리는 해왔어. Have done. 해왔어.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근데 왜? 왜 했어? 문장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설명해? 부사 설명하잖아. To contain. 포함하려고. 뭐를? cost. 비용을 포함하려고. 근데 뭐 없이?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이. 이렇게 된 거야.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이.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중에 안 나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뭐 나온 거야? 준동사라고 적게 큰 파트로. 메인은 아니지만 준동사. 여기 뭐 있는 거야? 동사에 to나 ing나 ed를 붙여서 동사에 준한 걸로 만든 게 준동사네. 자, 하나 튀어나왔어. 하나. 내 얘기 안한거 중에. 여기서 또 나오면은 내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제가 안 나온 게. 하지만 다시 읽어봐. 이거 뭐 물어보는 거니? You get the feeling, known knowing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a future leader in the profession. 이다 이거 똑같이 뭐야? ing 쓸래, pp 쓸래지. 그럼 첫 번째 뭐 한다? 동사 자리인지 먼저 본다.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얘는 무슨 자리다? 분사 자리다. 그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 지금 기억하면 돼. 지금 기억하면 돼. 첫 번째, 얘가 수식받는 명사에서 얘가 결정할 수도 있다. 얘가 결정할 수도 있어. feeling, 느낌이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 아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얘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문장을 읽어보니까. 그땐 누가 결정한다? 분사구문이구나.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결정하는 거야. 다만 여기에 콤마가 있으면은 너무 땡큐인데 콤마를 잘안 써줘.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야 돼, 해석해서. 자, 그러면 1분 줄게. 니네가 해봐. 노운인지 노잉인지 해봐. 그럼 느낌이 오겠지. 주절의 주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거지, 이거는. 알려진 너냐? 아니면 너가 알고 있으면서냐? 3번은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해서 얘가 뭐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얘가 포함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는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가격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근데 이렇게 묶으면 이건데 이게 여기까지 못 묶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네. 자, 우선 왜안 되냐면은 everything이 그러면은 뒷문장이 있는데 여기다 대쓴 거, 대를 생략했다라고 너가 본 거잖아. 맞죠? 아, 목적격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포함합니다. 이런 가격을 그지 아니. 가격을 그 다음에 모든 것 말이 돼안 돼? 네. 안 되잖아. 해석 문제, 해석 문제. 이해됐어? 자, 4번 볼게. You get great feeling 하면은 너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게 되란 뜻이죠? 너는 얻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느낌을. 자, 근데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에 대한 부연 설명일 수도 있어. 자, 여기 보니까 노는 알려진이야. 알려진 좋은 느낌.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노는 무엇무엇을 알다야. 됐니? 무엇무엇을 알다야.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가 만약 ing로 쓰면 무엇무엇을 알면서로 쓰이면은 뒤에 뭐가 올수 있어? 목적어가 올수 있지. 그냥 알려진 느낌이야. 그러면 노는 무엇무엇을 알다인데 여기다가 pp로 바꾸면 알려진 느낌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지. 구조상으로도. 이해됐어? 그럼 요거 다시 보세요. 너는 근데 느낌을 얻는데 얘 다음에 뭐 나왔어? 명사절 문장이 나왔네.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a future leader in the profession. 자, 그럼 해석해 볼게. 너는 얻게 돼 굉장한 느낌을.
너가 알면서겠지. 너가 알면서 뭘 알아? 데디아의 사실을 이란 대시 생략된 거야. 너가 알면서 뭐를 아냐면은 you are helping. 너가 돕고 있다라는 걸. 뭐를? 서포트하는 걸. 뭐에 대한 형성을. 형성을. 그럼 뭘 형성해 줘? 미래의 리더에 대한 형성을. 어디에서? 그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가 맞습니까? 노인이야.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 그냥 적어놔. 분사 구문이라 적어. 분사구만. 자, 분사구만. 그럼 분사구만 아니에요? 배웠지? 내가 여기 중에 나온다고? ing 쓸래, pp 쓸래 계속 나온다고? 예?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 계속 이거야. ing 쓸래, pp 쓸래. 분사구문이면 주절에 주어가. 그냥 분사면은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얘가 그러면 하냐? 얘가 당하냐만 보면 돼. 그게 헷갈려? 그럼 얘네 나온 다음에 뒤에 목적어 유무 보면 되잖아. 얼마나 쉽니? 근데 만약 얘 나온 다음에 by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럼 뭐 쓰면 돼? PP가 답이고. 모래 터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배운 것들을 계속 정리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면 돼. 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동사 자리야. 그럼 답 뭐야? 사실 이건 알아야지. 동사 자리야. 그럼 답 뭐야? 얘야. 근데 문장을 읽다 보니까 동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얘도 되고 얘도 될수 있어. 그때 누가 결정해? 수식받는 명사가 결정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가. 근데 위치가 앞에 명사도 있지만 사실 내용 보니까 얘가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누가 결정해? 주절에 주어가 있죠. 그것만 기억하고 그 순서만. 그렇게 다 풀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16번도 했나요? 16번에 답만 볼게. 잘 봐. 자, 니네가 안 믿을까 봐 말만 해줄게. 자, 첫 번째 얘는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 답 뭐니? 16번에. 오, 잘 봐. 첫 번째 얘는 관계사 문제지? 관계사 문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ones는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개들이야.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개들. 펜이 있어. 잊어버렸어. 선생님 돈 많잖아. 야, 가서 3억 원에치 사와. 그래서 펜들 막 여러 개 샀어. 그러면은 그게 원즈야, 원즈. 알겠니? 부정 대명사야. 대명사 앞에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in 다음에 from oding 하면 전치사 친구는 누구야? 명사야. 근데 동사를 쓰려면 뭘로 바꿔야 돼? 동명사로 바꾸는 거야. 이게 뭐야? 준동사야. 이것도 했습니다. 준동사. 그 다음에 네 번째, meaning. 의미합니다. 뭐를? 데디아의 사실을. 그럼 됐 다음에는 뭐 하면 돼?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돼. 그지? 그래서 얘도 맞는 거야. 너네 이됐 다음에 왜 완전한지 모르지, 사실. 그지? 요것만 봐봐, 그러면. meaning that 의미합니다. 데디아의 사실. 그럼 얘 접속사지?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누가 주어야, 다시? The knowledge가 주어야. knowledge, 지식이 주어야. 근데 어떤 지식이야? The research. knowledge다. research produce니까 뭐니? 얘가 또 이렇게 된 거야. 그 연구가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그 지식은 should be made public. 여기까지가 동사인데 BPP니까 수동태예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 innovation이니까 혁신을 encourage, 만들어내기 위해서. 혁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돼. made public. 자, 다시 봐봐. 내가 할게. 자, 아카데미아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믿어. 뭐냐면은, 이걸 믿어.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다, 얘들아. 글 읽을 때 요거 나오면 너네가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필자 강조하는 표현이야. 항상 새로운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그리고 의미에 데디아의 사실 의미한데 지식인데 연구가 만들어내는 바로 그 지식은 should be made public 공공으로 알려져야만 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Should be made public. 공공으로 만들어져야 돼. 공공으로 만들어져야 돼. 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 고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뭐를? 혁신을.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수동태니까 문장 완전한 거야. 그래서 된 맞아.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5번 봐봐. 야, 5번에 대놓고 아라고 써 있는 거는 100% 무슨 문제야? 술치 문제야, 술치 문제, 술치.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술치는? 주어만 찾으면 돼. 근데 주어가 길어. 그러면은 다 묶을 거 묶고 진짜 주어를 찾아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묶을 거 묶어봐. 자, 시간 30초 시작. 부연설명이요? 뭐? 이거. 맞아. 그건 그냥 부연설명이야. 다른 문제, 그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가 주어야. 찾았니? 자, 주어 있어. 주어에 대해서 멋있게 설명하고 싶어. 그럼 뭐 써? 관계사 써.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is인지 are 쓸 거야. 이거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럼 뭐 하면 돼? 진짜 주어를 알려면은 꾸미는 것을 다 묶어. 그러면은 진짜 주어 짠 나온다. 얘가 단수면은 똑같이 단수로 맞춰 써야지.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더 extrinsic rewards 하면은 외부적인, 그러니까 외향적인 어떤 보상은 이런 뜻이지. 얘가 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왜안 돼? 됐다. 외향적인 보상은, 자, 근데 어떤 보상이니? That matters most to them.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중요한 외적 보상은 이렇게 하면 되지. 외적 보상이야. 어떤 대부분의 사람한테 matters, 중요한. 바로 그 외적 보상은 일단 rewards가 아니고 reward야. 그러면 is 아야? is. 아, 외적 보상은 recognition, 인정이야, 인정. 누가? 동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과학에 있어서. 됐어? 술치. 자, 또 하나를 풀었는데 또 하나가 저기 안에 다 들어있지? 마지막 선생님이 18번만 증명하면 되겠네. 자, 너네가 시간 없는 거 아니까. 너네 근데 요거 솔직히 모르지. 14번에 이거 how 에번지 what 에번지 차이 아는 사람. 응? 설마 이거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학생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는 복합관계 부사라는 거고 whatever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든지 간에라는 복합관계 대명사.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그냥 however는 아무튼 뭐냐면은 부사라고 적어볼래? however는 부사야. 부사. however는 부사야. however는 부사야. whatever는 뭐예요? 복합관계 대명사야. 명사, 명사. 그리고 뭐도 되냐면은 형용사 역할도 해. 자, 잘 모르는 학생이 있으니까 이것만 얘기해 볼게. 야, 어떤 음식 좋아해? 영어로 해봐. 어떤 음식 좋아해? 시작. What food do you like most? 뭐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지금 what food, 무슨 음식을 너 좋아하니? 라고 한 거잖아. 그럼 what이 지금 물어보는 의문? 명사는 누가 꾸며? 명사는 누가 꾸며? 형사. 그러면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what은 형용사 역할도 해. 이게 바로 뭐야? 여기 나온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 문제야. 이것도 크게 보면은.
What은 뒤에 뭐 나올 수 있어? 명사 나올 수 있어. 자, 봐봐. 그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겨낼 거다 해봐. How?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However hard it is, I can. 어쩌고저쩌고 막 쓰면 되잖아. However, 얘는 뭐야? 복각관계 부사라며. Hard,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잖아. 형용사 누가 꾸며? 부사가. 그러면 얘 뒤에 나온 애가 뉴스야. 뉴스, 형용사야, 명사야, 뭐야? 명사? 명사 누가 꾸며? 형용사가. 그래서 뭐가 맞아? 와대버가 맞아. 오케이? 되게 단순한 거야. 이거 알면은. 모르면 어렵겠지.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 이거는. 그러나 뉴스는? 근데 갑자기 와대버? 아씨, 그러난데. 됐어? 자, 그 다음. 여러분, 나머지 저랑 안푼거다 풀어보세요. 다 저기 안에 있어요. 저기 안에 있고. 요거 답이 3번인데 왜 3번인지 알려줄게. 왜 3번인지 알려줄게. 자, 요거 보세요. 자, 영화는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뭐로써? Exceptionally, 굉장히 예외적으로 어떤 가능성 있는 종류의 마술적인 어떤 무대에서. 즉, 그 무대는 뭐냐면 직사각형의 스크리닝인데 상응해. 뭐랑? 그 무대의 앞모습과 상응해. 자, 그 다음에 봐봐. 위치는 관계사 문제지. 그 위치에다 밑줄 쳐 있으면 보통 뭐야? 위치 쓸래? 웨어 쓸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니네 한번 해석해봐. 그 무대는 나타난다? 액터. 이상한 거 같지? 그 무대는 나타낸다. 그 무대는 나타난다, 액터? 그럼 이렇게 봐. 액터, 배우는 나타난다, 그 무대에서. 말 돼, 안 돼? 말 되지. 야, 그러면은, 여기도 아까 니네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그온 위치 어쩌고 나왔잖아. 여기도 원래 뭐야? 온 위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온 위치가 동사 앞에 있으니까, 동사 앞은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전치사 구가 들어간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 도치가 된다고, 도치가. 그래서 액터는 나타난다. 온 위치, 그 무대 위에서란 뜻이에요. 온 위치가 맞아요. 온 위치가. 관계사 문제. 관계사 문제. 자, 여기에 하나 추가합시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관계사 문제는 맞지만 뭘 지금 활용하고 있어? 도치를 활용하고 있네, 은근히. 도치 하나 추가해봐. 하나씩 우리 추가해보자, 안 나온 것들. 도치를 추가해보세요. 자, 이렇게 거의 9문제 전지문 다 달아봤고요. 집 가서 목요일까지 샅샅이 다시 공부하고, 너 걸로 가져가고, 그래도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지? 선생님이 막 주제 제목이나 EBS나 다른 문제 막 이렇게까지 공부해달라고 안 하는데, 이거는 딱 36개만 정리하면 돼. 꼭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단어 통과되고 숙제가 다된 학생만 먼저 가고, 안된 학생은 지시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